SAT 점수 몇점 이상을 받으면 미국 대학에 제출하기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기록부 소장 이강렬 박사입니다. 지난 10월 1일 토요일이었죠? 예, 10월 SAT가 치워졌습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본 것 같아요. 왜 지난 8월하고 10월에 SAT를 많이 받느냐에 대해서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SAT 학원들의 마케팅이 아주 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학생들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려웠다 쉬웠다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일 겁니다. 자, 10월 1일 두 학생들이 이제 어리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그 생각을 해요. 이번에 점수를 잘 보면 대학이 대폭 지원 대학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컨설팅을 받은 학생들 가운데서도 박사님 이번 점수가 올라가면 학교를 바꾸면 안 되나요? 이런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시험에서 뭐 과거에 1,100점 받았던 애들은 1,400점, 1,400점 받았던 애들은 뭐 1,550점 이상을 기대하고 봤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기대대로 이루어지길 저도 바랍니다. 그래서 더 높은 학교에 갈 수 있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그런데 네, 두 가지예요. 에세이 점수 100점, 200점, 300점까지 그렇게 퍽퍽 뛰는 시험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에세이 점수는 굉장히 안정적인 시험이에요. 이게 50점 올라가고 50점 떨어지고 이 정도에서 움직이지 드라마틱하게 100점, 200점이 퍽퍽 뛰는 학생들은 그냥 몇백 명에 한 명 정도 나오는 정도입니다. 또 하나는 어느 에세이 대학원의 홈페이지 유튜브를 보니까 아, 10월 시험을 봐야 된대요. 그래야 커브가 좋대요. 그래서 유리하대요. 말짱 거짓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SAT 커브 없습니다. SAT는 상대 평가 아닌 절대 평가입니다. SAT는 누구와 보건 그 점수의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SAT 학원들은 SAT는 커브가 있고 SAT는 상대 평가고 그래서 10월에는 찌질이들이 보니까 같이 보면 점수가 올라가고 다 거짓말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느 날에 보든지 점수는 안정적입니다. 그게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일이죠. 자,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SAT의 점수를 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얘기입니다. 참 많은 질문을 주세요. 그런데 이거는 학생마다 내라 마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현재 내가 받은 점수와 내가 지원하는 대학을 이렇게 매칭하다 보면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미국에 지금 1,800여 개 대학이 금년에도 여전히 뭐죠? 테스트? 옵션이죠. 지금 3년째 코로나 COVID-19에 3년째를 맞고 있는데 미국에 여전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대학이 내도 좋고 안 내도 좋습니다. 근데 아직도 내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즉, 내면 유리하다가 그 내서 좋은 학생의 점수가 있어요. 그게 뭔가 아니에요. 그게 뭔가 아니. 그 대학의 합격자의 상위 25% 이상이면 유리하죠.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리하다는 자료는 없는데 뭐 제가 생각할 때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균 이상이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이하 점수, 특히 하위 25% 안에 닿는 점수를 가지고 내겠다는 학생들은 아주 잘못된 선택이죠. 예를 들어서 MIT의 상위 25% 학생의 점수가 1580이에요. 하위 25%의 점수가 1,510점입니다. 그러면 1,510점의 점수를 MIT에 낼까요, 말까요? 저는 안 낼 거예요. 저라면 1,560 이상이면 낼 거고, 1,580 이상이면 당연히 낼 거지만, 1,510점 내라면 저는 안 낼 것 같아요, MIT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점수를 내냐, 안 내냐는 안 내도 불리하지 않지만 꼭 내고 싶다 그런다면 자,
자기가 쓰려고 하는 대학의 합격자 평균치 이상은 내고 특히 상위 25% 할인은 내는 겁니다. 금년에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명문 대학 가운데 두 개 대학이 내라고 그러죠. 하나는 MIT가 있고 하나는 조지타운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칼텍이라든지 이런 대학들은 2025년까지 점수 안 보겠대요. 2025년 지원자, 금년 2022년 지원자죠. 앞으로 3년 동안 칼텍은 점수 내도 안 봅니다. 테스트는 무한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SAT를 내면 유리하다. 쪽으로 학생들을 몰고 가서 대거 10월까지 시험을 보게 하는 SAT 학원들의 그 생수에 저는 반대합니다. 정확히 해야죠. 돈을 벌 때는 벌지만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에세이 점수, 나쁜 에세이 점수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미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SAT 평균 점수는 1060점이었어요. 이 점수 못 쓰죠. 그렇죠? 이 점수 못 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립대학에 갈 거라면 한 1450점 이상 학교마다 다 다르습니다. 그리고 명문 우리가 주입대 그런다면 1300점대 후반에서 1400점대 중반 이상을 그럼 당연히 내는 게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 낼 것인가 말 것인가 다시 정리해드리면 평균 점수 그 대학에 의해서 유니버시티 위스콘신 메디슨의 평균 점수 이상이면 내라. 상위 25% 아니면 내도 좋다. 그런데 여기 또 변수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고 하니 전공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를 주는 대학이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의 시애틀인데 국제학생의 3년치 평균 합격률은 34%인데 예, 컴퓨터 사이언스 합격률은 4%예요. 10분의 1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44%인데 엔지니어의 경우에는 2%포인트가 떨어져요. 42%입니다. 비즈니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나 엔지니어링은 한 2%포인트에서 4%포인트가 떨어지고 컴퓨터 사이언스는 무려 40%포인트가 떨어져요. 10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공에 따라서 대학에 따라서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상위 25% 하위를 본다면 프린스턴 대학은 1570, MIT는 1580, 하버드는 1580, 스탠퍼드는 1570, 예일 1580, 시카고 1580, 존스 홉킨스 1570, 유펜 1570, 칼텍 158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위 25% 이상이니까 이 정도는 자신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주립대학을 한번 보면 유니버시티 미시간 아라바는 1530이죠. 그리고 유럽 버지니아는 1530, 유니버시티 플로리다는 1470, 유니버시티 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는 1510, 유니버시티 텍사스 오스틴은 1510, 그리고 유니버시티 위스콘신 매디슨 1510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자신있게 내려면 되세요. 아셨어요? 근데 중간치를 보면 학교마다 예, 또 뭐 1430, 1380, 1390 이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해 된다면 평균 이상이면 한번 내봐라. 그러나 25%라면 자신있게 내라. 그러나 그것도 자신이 없으면 안 내도 불리하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내 점수 갖고 대학에 낼 것인가 말 것인가는 대학에 따라 개인에 따라 전공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걸 일률적으로 내면 좋다 라는 것은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컴퓨터 사이언스가 최근 학생들한테 각광받고 있는 전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합격률도 낮지만 네. 박사님 그동안의 강의를 들어보면 1, 2학년 때는 전공이 안정해지고 3학년 때 정해진다. 네. 이런 경우에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지원 안 하고 다른 과로 들어갔다가 컴퓨터 사이언스로 과를 정하는 방법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즉 이렇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그러면 처음부터 들어와서 컴퓨터 사이언스 들어와서 자리를 선정한 학생들이 있고요. 여기서 선정했지만 빠져나가는 애들이 있고 또 이를 들어오는 애들이 인터널 트랜스퍼라고 합니다. 내부 편입이라고 합니다.
먼저 들어와서 잘 잡은 애들이 있고 빠지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인터널 트랜스퍼, 그게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빈 자리는 엑스터널 트랜스퍼, 4월 5, 그러니까 3, 4, 5, 2, 3, 4월에 이제 탑이버스를 내가지고 5월 말에 합격자 발표하는데 그건 엑스터널 트랜스퍼입니다. 밖에서 들어온 애들, 그렇게 배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처음부터 자리를 선점하려고 할 때는 합격률이 매우 떨어지니까 이게 자신이 없다면 일단 들어가서 인터널 트랜스퍼를 통해서 그 자리에 갈 수 있고요. 또 하나 다른 대학에 갔다 편입을 통해서 엑스터널 트랜스퍼를 통해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또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트랜스퍼 하는 시기는 3학년 때입니까? 아닙니다. 2학년, 3학년, 4학년도 있는데 주립대학은 보통 4학년까지 받아주는 학교가 많은데 일반적인 사립대학은 2학년, 3학년 때 편입을 시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